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욱정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국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 1년 동안에 소비하는 개수가 무려 1,056억 개라고 해요. 이걸로 에펠탑을 쌓게 되면 352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발명된 곳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보통 라멘 그러면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생라면을 말합니다. 일본 교토에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라면 요리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하루. 바쁜 생활 속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든든한 한 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패스트푸드이자 국민 음식인 라멘입니다. 교토의 한 라멘 가게, 특별한 라멘 요리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분이 그 인기 비결을 알려줄 마사미치 씨인데요. 진한 육수에 면을 넣고 돼지고기를 올려 라멘을 만듭니다. 파도 듬뿍 들어가고요. 아직까지는 좀 평범해 보이죠?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사항도 들어야 하고 종이 앞치마도 입어야 합니다. 마사미치 씨, 잔뜩 긴장한 손님의 얼굴 앞에서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불기둥이네요. 기발한 불라멘,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조야사이의 구조네기를 탁산 넣어서 食べるんですよ. 그래서 탁산의 네기를 이편에 食べてもらう ために 냇을 통해서라 どうかな っていうの 発想が この 라멘です. 확 퍼지는 파의 향긋함.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후루룩 먹으면 속까지 든든해지겠죠. 마사미치 씨의 불라멘 지금 도전해 볼게요. 마사미치 씨가 보여준 불라면은 실은 일본의 서민들이 아주 즐겨 먹는 내기 라면입니다. 일본 말로 내기는 파입니다. 한마디로 내기 라면은 파 라멘이란 뜻이죠. 먼저 라멘에 들어갈 국물부터 만들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 기름을 두른 냄비에 다진 생강과 마늘을 넣고요. 매운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다진 돼지고기의 차례. 고기가 충분히 익으면 청주로 잡내를 없애줘요. 이렇게 볶은 고기에 닭고기 육수를 넣으면 뼈를 오래 우린 육수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우동이나 소바가 면을 더 중시한다면 일본의 라면은 면보다는 국물을 훨씬 중시합니다. 추운 홋카이도 같은 북부 지방에서는 미소라면이 유명하고 도쿄 같은 중부 지방에서는 간장을 넣은 소유라면, 그리고 남부에는 돼지고기 국물로 만든 돈코츠라면. 지역마다 라면 국물 맛이 다 다른 거죠. 그만큼 국물만 내는 게 중요하겠죠. 둥둥 뜬 기름을 떠내고요.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된장, 미소입니다. 좀 밝은 갈색빛이죠. 우리 된장이 깊고 구수한 맛이라면 미소는 단맛이 강한 편이에요. 체에 넣고 곱게 개어주세요. 미소는 약불에 끓여야 맛과 향이 살아난대요. 마사미치 씨가 알려준 팁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인스턴트 라면 끓이실 때도 미소를 조금 넣어보세요. 그럼 좀 특색 있는 일본 라면 맛이 납니다. 자, 이제 국물이 됐으니 이제 면을 삶을 차례인데요. 라면에 들어갈 면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의 라멘입니다. 생라멘. 반죽에 달걀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노르스름합니다. 튀기거나 말리지 않은 생면이니까요. 이렇게 탈탈탈 풀어서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뭉쳐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잘 저어줘야 마사미치의 라멘처럼 쫄깃해져요. 아, 마사미치 씨가 근데 굉장히 웃긴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이 딱 먹을 때 잠깐 그러고서 사진을 탁 찍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 꼭 뭐라 그러시냐면 제일 웃기는 표정을 지어라. 입을 최대한 많이 벌려라. 그래야지 불나면이 더 맛있다. 생면이 쫄깃하게 잘 익었네요. 건져낸 면 위에는 취향대로 고명을 올립니다. 전 아삭아삭한 숙주를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 대파의 흰 부분을 사용해 볼게요. 단맛이 나는 대파의 흰 부분만 써서 마사미치 씨 라멘에 풍미를 낼게요. 파를 볶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사미치 씨가 알려준 분수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름에 파의 향이 두 배 정도 됐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향을 뿜어내는 파를 가득 올리고요. 구수한 국물을 부어주면 완성! 기발한 실험 정신으로 불의 맛을 담아낸 내기 라멘입니다. 아우, 향이 너무 좋네. 마사미치 씨, 제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